자, 이 작은 지붕에는 벌써 봄이 왔는데, 이게 명자예요. 명자도 지금 보면 이렇게 꽃이 피려고 봉우리를 맺었어요. 이렇게 봉우리를 맺었고, 늑줄고사리예요. 이 늑줄고사리는 지금 겨울에 좀 많이 울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늑줄고사리가 있고, 유니 아이비가 있고, 이건 오색마삭이죠. 이 아이들이 이미 심어져 있고, 여기에 조그만한 풍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이 가랑코에를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가랑코에는 다육가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해야 돼서 제가 한쪽에다가 이쪽은 전부 다 가랑코에를 심으려고 합니다. 가랑코에를 다른 아이와 같이 섞어 심으면 좀물 관리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번 가랑코에 심어보고 제가 심기 전에 이 명자가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크면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 위에 생장점을 하나 자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요거 자르고 위에를 더못 크게 제가 잘라 버리려고 해요. 얘좀 가시도 있고 해서 키를 많이 키우면 지금 안에서는 지금 안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원의 향기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 봄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분위기도 바꿀 겸,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가랑코에를 삽목을 했었죠. 얘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이 가랑코에를 심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냥 멋지게 제가 조그만한 정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한번 심으러 가볼게요. 지금 가랑코에를 여기 안에 제가 보니까 한 8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앞에 4개, 뒤에 4개. 우선 앞에 4개 한번 심어 보겠는데, 이 색상이 지금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섞어서 심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부터 한번 심어 볼게요. 얘를 중심에다가 제가 둔다고 생각하고, 이쪽부터 한번 먼저 심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이 있잖아요. 저는 노란 색깔을 좀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뭘 심을 때는 장갑을 이렇게 두 개나 끼워요. 안에 면장갑을 끼고, 끝에 이 장갑을 끼면 흙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얘들도 좀 나중에는 이렇게 꺼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삽목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얘를 심어 놓고 나중에 커지면 또 자르면 되니까 오늘은 심는 것만 할게요. 자, 얘를 또 이렇게 심고 여러분들도 뭐 심는 건잘 하시죠? 자, 이 가랑코에는 다육가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가 마사를 칠을 쓰고 분갈이 흙을 삼을 넣었어요. 그래야 배수가 아주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4개가 다 심어졌어요. 이쪽에도 4개를 심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색깔을 그래도 좀 배치를 맞춰서 하는 게더 이쁘겠죠. 저는 노랑을 이게 제일 끝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는 지금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정말 심어 놓으면 너무 잘 크는데, 제가 지금 다른 꽃들도 좀 많다 보니까 참 물을 뭐 하나하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관리할 때좀 많이 신경이 쓰여서 가랑코에를 한쪽에다가 좀 물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물 관리하기가 뭐 얘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여기가 지금 햇빛이 좀 아주 잘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가끔씩만 주면 아주 잘클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는 이제 다 심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8개가 심어졌고, 장은 정원에 8개 꽃만 심어놔도 이쁘게
예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밋밋한 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더 이쁘게 만들어 보겠는데, 이건 아주 오래된 기아장이에요. 이 기아를 꽃과 꽃 사이에, 꽃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와장이 세 개 있으니까 한 개 더 조금 이렇게 파주고 기와장을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꽂고 눌러주면 되죠. 분위기 한번 보세요. 기아장 세 개 넣어놔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노를 좀 몇 개 더 얹으려고 그래요. 네, 이거는 화산석인데, 화산석을 이렇게 그냥 앞에다가 놓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아주 골동품이죠. 자, 골동품 하나 던지고, 또 화산석 이렇게 또 두 개 갖다 던지고, 그냥 이렇게. 와, 정말 이렇게만 해도 너무 이쁘네요. 자, 돌까지 지금 얹었는데 지금 누운주룩과 또래기가 봄이 되니까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 또래기랑 누운주름을 좀 살짝 갖다 얹어 볼까 해요. 지금 얘들이 누운주름이에요. 이 누운주름은 좀 습한 데서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데 잔잔한 보라색의 꽃을 피웁니다. 간혹 지금 꽃이 피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애를 좀 살짝 갖다 얹어 볼게요. 아, 요거를 조금 막아주니까 좀 보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은 나중에 이 가랑코에도 옆으로 막 번식을 하게 되면 이 마사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은 좀 뭔가 휑한 것 같아서. 얘들은 잔잔한 애들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절대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또래기나 누운주름을 밑에다가 이렇게 얹어줘도 괜찮답니다. 그러면 얘들도 또 번식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흘러나와요, 얘들은. 자,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자, 누운주름까지 얹어 놓았는데 조금 다른가요? 조금 더 이뻐졌죠? 얘들이 자리를 잡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뻐질 것 같아요. 가랑코에 심어서 작은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봄에 화사한 꽃을 몇 개 심으셔서 분위기 한번 바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